뭐라도 건져가세요. 그래도 시간을 들여서 여기까지 와주셨는데 뭐라도 하나 배워가셔야 되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자, 김미킥뷰님 뭐 투표 안 주셔도 되고요. 요거 하나 배워가시면 됩니다. 자, 꿀단어. 오늘 꿀단어는 같이 따라 하십니다. 병은 보고 읽으시면 되세요. 파오뇨라고 해요. 파오뇨. 파오뇨 주스 여자를 꼬시다 라는 뜻이에요. 파오뇨. 이런 단어들은요, 중국어를 오래 배워도 의외로 잘 모르는 단어들이에요. 왜냐하면 써볼 일이 없기 때문에. 파오뇨 라고 쓰시고 읽을 때는 파오뇨 이렇게 읽는데요. 얘는 약간 이런 약간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해볼라고 이런 느낌이 있어요. 뭘 좀 해볼라고 꼬시는 느낌이 있어요. 여자를 꼬시는 건 꼬시는 건데 여자를 꼬시기는 꼬시는데 좀 해볼라고 하는 흑심이 있는 꼬실라고 그 꼬시는 거예요. 어떻게든 약간 어떻게든 뭘 막 해보려고 흑심을 가지고 꼬시는 게 파오뇨예요. 근데 여러분 그냥 파오뇨라고 기억하시면 평생 가도 쓸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문장을 만들어 왔는데요. 물론 오늘이 초급반이긴 하지만 우리는 벌써 26주차 수업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요 정도는 이제 병음이 없이도 읽으실 수 있습니다. 자, 같이 가볼게요. 무조건 단어만 주구장창 외우시지 마시고요. 영어든 중국어든 단어를 외웠으면 문장을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보세요. 지금도 파오뇨라고 배웠으면 아주 기본적으로 나는 여자를 잘 꼬셔 이런 거라도 만들 수 있거든요. 자, 지금부터 같이 문장을 만들어 보고 해석도 같이 해볼게요. 자, 타시 파오뇨 까오쇼예요. 중국어 딱히 몰라도 한자 요거 읽을 수 있으면 해석은 할 수 있어. 타시 파오뇨 까오쇼예요. 그러면 타시 여기선 다 번역하실 수 있죠. 자, 요거 번역 한번 해보세요. 타시 파오뇨 까오쇼. 까오쇼 딱히 중국어 몰라도 한자 8급부터 있나? 8급만 땄어도 할 수 있어요. 자, 그는 그렇죠. 병준님 아주 좋아요. 중국어 시작한 지 2주밖에 안 됐지만 이렇게 할 수 있어. 타시 파오뇨 까오쇼. 그는 약간 여자 꼬시는 선수 같은 느낌이야. 그는 여자 꼬시는 걸로는 만렙이다. 그는 여자 꼬시기 달인이다. 고수다. 이런 표현. 그는 선수다. 좋네요. 그는 선수다. 좋습니다. 그는 선수다. 파오뇨. 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답변을 해요. 뚜에이 타짠회 파오뇨. 요거는 지지난주에 함께 하셨던 분, 지지난주에 저희랑 같이 수업하셨던 분들은 번역할 수 있어요. 뚜에이 타짠회 파오뇨. 자, 그는 여자 꼬시기 김병만이다. 김병만이 달인 끝낸 지가 천년만년 된 것 같은데. 자, 뚜에이 타짠회 파오뇨. 맞아, 그는 정말 여자를 꼬실 줄 알아. 에이미님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번역해 주셨어요. 그는 진짜 여자를 꼬실 줄 알아. 이 뜻이에요. 맞아. 我们房间里谁会泡妞的。我们房间里谁会泡妞的。 자, 이거는 제가 스크립트에 없는 건데요. 지금 제 말 혹시 알아들으실 수 있어요? 我们房间里谁会泡妞的。谁? 자, 우리 맞아. 그 여자를 잘 제비로 나온 건지 모르겠네. 우리 방에서 누가 제일 선수야? 그쵸? 약간 이미지로. 에이미님이 말씀하십니다. 메이요. 그래, 我也觉得 메이요. 여기 파오뇨가 있으면 이 시간에, 이 황금 시간에 이러고 있겠어요? 안 생겼으니까 다 여기 있겠죠. 我们房间里 메이요 회 파오뇨的. 정답! 그렇습니다. 우리 방에는 파오뇨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죠. 지신 같은 소리. 우리 지신 안 생겨요. 지신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 방에는 없는 것으로. 그래, 있으면 여기 와 있을 리가 없잖아?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파오뇨는요, 어떻게 좀 해볼라고 꼬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진짜 되게
그런 해볼라고 흑심 전혀 없고 되게 순수해가지고 그냥 막 만지고 싶고 막 이런 거 아니고 같이 차 마시고 같이 커피 마시고 같이 중국 공부하려고 꼬실 수도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여자한테 작업을 거는 거? 이거는 약간 흑심을 가지고 꼬시는 거고 다음 단어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정말 순수하게 샤오미 맞아! 이 스티커 같은 거야! 샤오미님이 주신 이 스티커 같이 부끄부끄하지만 정말 순수하게 차 한잔 하려고 작업하는 거. 이것도 신조어는 아니에요. 다 검색되는 용어예요. 따샨이라고 합니다. 얘는 잠깐만요. 따샨 14 따샨 뚜에바 진시왕님 이거 맞죠? 따샨 맞나? 맞아요. 일성사성 따샨 커피 한잔 하실래요? 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약간 얘 위에 거는 표정이 커피 한잔 하실래요? 라면 먹고 갈래요? 이거고요. 여기 따샤는 정말 저기요 제가 몇 달 전부터 같이 교양 들었던 사람인데요 저 커피 한잔 하실래요? 이런 느낌이에요. 링바이마 두 개가 약간 다릅니다. 파오 뇨하고 따샨 이点点더 차비에 링바이마 야 씨팔롬이 아니고 츠팔로마 라고 써야지. 씨팔롬이 아니에요. 츠팔로마. 그치 요거는 약간 순수하게 따샨 하는 거 위에 거는 약간 작업을 지대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 이미지를 좀 동원할게요. 아 이거 아까 잘 됐었는데 여기 보면 그 중국에서 이렇게 유행처럼 젊은 애들끼리 파오니오쩡이라고 해가지고 여권처럼 왜 여자 잘 꼬시는 사람들한테 지들끼리 말도 안 되게 뭐 이런 거를 주고받고 뭐 이렇게 왜 우리도 왜 약간 센스 있는 반팔닷컴 이런 데서 이런 거 만들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카사노바증 같은 거지. 카사노바증처럼 파오니오쩡 이런 걸 줘요. 여자 잘 꼬시면 이렇게 인민대회동전장 찍어가지고 이런 것도 만들기도 하고요. 돌아다니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무슨 명찰처럼 파오니오 쉬커쩡이라고 해가지고 여자 꼬시는 걸 허락합니다 라는 걸 갖고 다녀요. 그래서 여자들이 왜 장난으로 저 쉬운 여자예요 뭐 이렇게 하고 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젊은 애들이 쉽게 이 와중에 놀부님이 저거 되게 따기 힘들겠다며. 그쵸 커말보다 힘들죠. 커말 자격증 따는 것보다 더 힘든 자격증이죠. 그래서 아이고 의미 없죠. 네 이거 양파에만 따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따지 않고 사면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득하는 게 아니고요. 마이 하는 거래요. 더 하는 게 아니라 마이 하는 거. 只要付 2块钱 2원만 내면 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파오니오가 유행하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렇게 짤방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파오니오 하는데 이거의 비법책 이런 막 비법책들 이런 게 나오고 있고요. 이게 약간 음흉하게 여자를 꼬시는 거. 그리고 아까 말했던 따샤는 약간 이렇게 꼬꼬마들이 야 내 시계는 8시 20분인데 지금 몇 시예요?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저 그냥 말 못 거니까 시어지에 칭원이시야 시엔자이 지리엘러 그러면 아 워더 뼈 바디 하실러 明白吗? 자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이렇게 순수한 돼지들이 와가지고 돼지들은 아니고 이렇게 순수한 꼬맹이들이 저기 칭원이시야 저기 말 좀 물을게 지금 몇 시야 워더 뼈 바디 하실러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별풍선 막 지나갔네요. 고맙습니다. 진짜 일성더야. 수원세련님 감사합니다. 예술 수원세련님 또 고맙습니다. 씨씨에. 서포터 가입도 고맙습니다. 팬가입도 고맙습니다. 위에 초코집 만드님 오셨어요? 초코집 만드님 고맙습니다. 아까 메일은 잘 보내셨나요? 초코집 만드님? 제가 도움이 좀 됐는지 모르겠네요. 그림 보니까 느낌 알 것 같죠? 아, 민지님 오랜만입니다. 자, 요게 순수한 약간 이렇게 플라토닉한 느낌이고요. 앞에 거는 발랑 까진 느낌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오늘 뭐 러고 나발이고 문법이고 뭐고 필요 없으신 분들 요거라도 건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민발마. 자, 파오니오 하고 따샨까지
샤샤님 넘어가시면 안 돼. 뭔지 모르겠네요. 다시 한 번만요. 시엔짜이 다음에요. 시엔짜이 다음에요. 지디엔러. 이거는 우리 언제 했지? 한 6주 차? 이거 다시 보기 영상 중에 되게 초반에 내가 완전 핵돼질 때 제가 완전 핵돼질 때 했던 영상이 있어요. 다시 보기 보시면 시엔짜이 지디엘러 쓰실 수 있고요. 러는 언제 쓰이는 거죠? 지금부터 할 거예요. 좀 기다리세요. 자, 그죠? 페이님 말고 메인님이 계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했던 거. 앞에 했던 이런 쉬운 용어들이 궁금하시면 다시 보기 영상으로 쫓아오시면 되세요. 지금 저희 후발주자들도 많이 있거든요. 다시 보기에서 핵돼지를 못 찾겠어요? 핵돼지보다 더해? 슈퍼 울트라 돼지야? 실마 슈퍼 울트라 돼지인가? 아무튼 지금보다 많이 부한 애가 앉아있어요. 좋습니다. 롱맨님. 롱맨님 별로 파오니오 쓸 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꼭 써먹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호에 파오니오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의 꿀단어였어요. 잠깐 끊고 갈게요. 앞에 정전님, 별로 달라진 것 같지 않아요? 그건 나한테 상처가 돼. 내가 얼마나 힘들게 뺐는데, 달라진 게 없다고 하면, 그간 내가 참은 몇 끼의 식사들이 너무